어서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사납고 질투심 많은 며느리를 제대로 꺾어 가문의 불화를 막아낸 엄한 시아버지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옛날 경상도 안동 어느 고을에 집안 살림이 몹시 부유하고 성품이 준엄한 장진사가 살고 있었다. 장가를 간 외아들은 성품과 행실이 사납고 투기심 많은 아내가 제어가 되지 않아 어려워하였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워낙 엄한 터에 집안을 다스리는 법도가 있어 감히 제멋대로 성질을 부리진 못했다. 장진사는 화가 나거나 뭔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대청의 자리를 깔고 앉았다. 그리하여 남녀 하인을 때려 죽이는 일도 있었고 목숨을 없애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피를 본 뒤에야 그치곤 하였다. 이 때문에 집안 사람들은 장진사가 대청의 자리를 깔고 앉기만 하면 필시 죽는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장진사의 아들 장생의 처가가 이웃 고을에 있었는데 어느 날 장생이 처가에 갔다가 오는 길에 갑자기 큰 비를 만났다. 장생이 비를 피해 객점에 들어갔더니 대청에 젊은 선비가 앉아 있었다. 하인들도 많고 마곡간에는 대여섯 필의 준마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내를 데리고 가는 행자처럼 보였다. 젊은이는 장생과 인사를 나눈 뒤 술과 음식을 권했다. 만나는 안주에 술도 매우 좋은 것이었다. 젊은이가 장생에게 어디 사는지를 묻자 장생은 사실대로 모두 말해주었으나 젊은이는 성씨 외에 이름이나 거주지는 말하지 않았다. 적당히 취기가 오른 젊은 선비가 웃으며 말했다. 지나는 길에 비를 피해 우연히 이곳에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동년배의 좋은 벗을 만났으니 참으로 즐거운 일이 아니겠소. 젊은 선비는 술잔을 건네며 취하도록 마셔보자고 하였다. 장생이 먼저 술에 취해 쓰러졌다가 밤이 깊은 뒤에야 깨어나 보니 함께 술을 마시던 젊은 친구는 간 곳 없이 사라졌고 자신은 객점 안방에 누워 있었던 게 아닌가. 게다가 곁에는 소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다. 나이는 18, 19쯤 되어 보였고 용모와 자태가 단정하고 매우 고운 것으로 보아 상민이나 천민 신분이 아닌 틀림없는 서울의 재상댁 아가씨였다. 장생은 깜짝 놀라 의아한 나머지 물었다. 제가 왜 여기에 누워 있습니까? 그대는 또 누신지요? 여인은 부끄러워 머뭇거리며 답을 피하였다. 장생이 거듭 물어도 기어코 입을 열지 않더니 날이 밝아올 무렵 그제서야 비로소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서울 번성한 가문의 벼슬아치 집 딸입니다. 14세 출가했으나 15세 남편과 사별하고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뜨시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금 오빠 집에 몸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빠는 고집이 있어 세상 풍속과 예법에 따르지 않고 어린 누이를 과부로 지내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개가 시킬 곳을 찾기 시작하니 일가 친척들의 시비가 크게 일어나 모두들 하나같이 가문을 더럽히는 일이라며 엄하게 꾸짖으니 오빠는 부득이 의논을 멈추었고 그 뒤로 가마와 말을 갖추어 저를 태우고 집을 떠나 정처 없이 몇 년을 이리저리로 다니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오빠의 뜻은 마음에 맞는 남자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절을 맡기고 떠난 뒤 일가 친척에게는 일절 비밀로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어제 남군님을 만나게 되었고 남군께서 취하신 틈을 타서 하인을 시켜 남군을 업어 안방에 눕히게 했습니다. 지금쯤 오빠는 벌써 멀리 떠났을 겁니다. 소녀는 또 곁에 있는 상자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상자에는 5,600냥 정도 되는 은화가 있습니다. 오빠는 이 돈을 제 의복과 음식 비용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두고 저에게 쓰라고 했습니다. 소녀의 말을 들은 장생이 정말 기이한 일이다 싶어
밖으로 달려나오니 젊은이는 보이지도 않고 마구간의 말과 하인들도 모두 사라지고 어린 여종 둘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장생은 그제서야 그의 계략에 걸려들었음을 알았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여인과 함께 보내었다. 그러고는 엄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처지에 마음대로 첩을 얻었으니 큰 소동이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여 이리저리 온갖 궁리를 해보았다. 게다가 유난히 사납고 투기심 많은 아내가 첩을 용납할 리 만무했으므로 장생은 더욱 머릿속이 복잡하였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천번 만번 생각해도 도저히 좋은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기이한 만남으로 알게 된 미인이 도려 골칫거리가 된 셈이었다. 집에 엄한 부친이 계시오. 내 돌아가서 여쭌 뒤 당신을 반드시 데려갈 터이니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시오. 장생은 남은 여종에게 안방문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부탁하고 객점 주인에게 여인을 잘 돌보도록 신신당부 후 객점을 나섰다. 그는 곧장 친구 집을 향했는데 그 친구는 절친이면서도 가장 지모가 있는 친구였기에 찾아가 계책을 달라고 할 참이었다. 친구를 찾아간 장생은 곧장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친구에게 좋은 계책을 부탁했다. 그러자 친구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 이거 정말 어렵군. 정말 힘든 일일세. 실로 좋은 계책이 떠오르지 않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어떨지 모르겠군. 자네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 내가 술자리를 가졌으면 한다고 사람을 보내겠네. 그러고 나면 자네는 그 이튿날 술자리를 베풀어 나를 초대하게. 그 자리에서 내가 한번 수단을 부려보겠네. 장생이 친구의 말대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가 심부름꾼을 보내 간곡한 말로 장생을 초대했다. 마침 집에 술과 안주가 있어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 이런 모임에 친구가 빠지면 섭섭하니 꼭 와주시길 바라오. 장생은 부친의 허락을 받고 초대한 친구 집으로 갔다. 이튿날 장생이 아버지 장진사에게 여쭈었다. 친구가 어제 술자리를 베풀어 초대해준 덕택으로 대접을 잘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담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침 집에 술과 음식이 조금 있으니 친구들을 초대하여 담례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장진사가 허락하자 술자리를 만들어 장생은 친구들을 초대했다. 몰려온 친구들이 장진사에게 먼저 인사를 올리니 그는 몹시 반가워하며 말했다. 젊은이들이 서로 번갈아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 늙은이는 한 번도 초대하지 않으니 이건 무슨 도리인가? 그러자 장생의 친구가 대답했다. 어르신께서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나이 어린 저희들이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게다가 어르신께서는 워낙 성품이 준엄하시어 저희들이 실수나 하지 않을까 하고 잠시 인사드릴 때조차도 두렵습니다. 그러니 술자리에 어르신을 어찌 모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르신께서 자리에 계시면 그야말로 살풍경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자 장진사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하하. 술자리에 무슨 장유유서가 있겠느냐? 오늘은 나도 이 자리를 함께 할 터이니 예의 범절이랑 다 벗어 던지고 종일 즐겨보세. 자네들이 오늘 하루는 이 자리에서 100번 실례한다 한들 절대로 꾸짖지 않을 터이니 한껏 즐기며 오늘은 이 늙은이의 적적한 마음을 위로해 주게. 젊은이들이 일시에 공손히 대답으로 승낙하고 어른과 젊은이가 빙 둘러앉아 함께 정답게 술잔을 들었다. 술이 을끈히 취하자 꽤 많은 친구가 장진사 앞으로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께 아주 신기한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려 한바탕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그거 좋지. 옛날 이야기라면 더없이 좋고 말고 어디 어서 한번 해보게. 친구는 장생이 객점에서 미녀를 만난 일을 옛날 이야기로 꾸며 말했다. 장진사는 한마디마다 신기하다고 푹 빠져댔더니 이렇게 말했다. 기하군. 옛날이라면 혹시 이처럼 귀한 인연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요사이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네. 꽤 많은 친구가 말했다. 만약 어르신께서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아무도 없는 밤중에 절세 미인이 곁에 있다면 어떻게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만일 가까이 하신다면 그 미인을 거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시가 아니고서야 사내가 미인을 만나는데 헛되이 보낼 사람이 어디 있긴 하겠나? 이미 서로가 밤을 보냈다면 데리고 살아야지. 어찌 여자를 버려 악을 쌓는단 말인가? 어르신께서는 성품이 방정하고 준엄하시니 이런 일을 당하시면 틀림없이 절개를 지키실 겁니다. 그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간 건 고의가 아니라 남에게 속아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경우라면 내가 일부러 저지른 잘못이 아니지. 그리고 젊은 사내가 절세 미인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건 본래 자연스러운 일일세. 더군다나 그 여인은 사대부 집안으로서 이런 일을 치러야 했으니 그 사정이 얼마나 딱한가. 만약 이런 여인을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내고 버린다면 그 여자는 필시 수치와 원한을 품을 테니 어찌 악을 쌓는 일이 아니겠나? 사대부의 처사가 그리 잘고 인색해선 안 되네. 친구가 또 물었다. 아, 어르신, 그럼 인정으로 보나 이치를 따져보나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럼 달리 무슨 뜻이 또 있겠나? 두말할 것 없이 그렇게 해야지. 박정한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하하. 이게 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아드님이 며칠 전에 실제 겪은 일입니다. 사리에 마땅하다고 거듭 단언하셨으니 아드님은 죄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장진사가 순간 얼굴빛이 변하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정색을 하고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술자리는 그만하기로 하세. 내가 처리할 일이 있으니 자네들은 모두 돌아가게. 그 말에 친구들이 모두 깜짝 놀라 겁을 먹고 흩어졌다. 장진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당장 대청에 자리를 깔아라! 집안 사람들이 모두 벌벌 떨며 장차 누구에게 벌을 줄지 몰라 두려워했다. 당장 작두를 가져오너라! 하인이 허둥지둥 달려가 작두를 가져다가 뜰 아래에 두니 장진사가 또 호령했다. 당장 너의 서방님을 잡아다가 작두판 위에 엎드리게 하라! 하인이 장생을 데려다 작두판 위에 엎드리게 하니 장진사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런 입에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배륜아 녀석 같으니라고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첩을 두다니 이것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짓이다.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이런 짓을 하니 내가 죽은 뒤는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이런 배륜아 녀석은 살려둬봐야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살아있을 때 싹을 싹둑 잘라 배단을 미리 막는 것이 옳다. 이 분위기에 집안 모든 이들이 어찌할 줄 몰라 떨고 있는데 장진사의 아내와 며느리가 마루에서 내려와 말리며 애걸했다.
아이고, 영감. 비록 죽을 죄를 지었으나 어찌 차마 눈앞에서 외아들을 죽인단 말입니까?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울며 만류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장진사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남편의 행동에 놀라 그만 겁을 먹고 아내가 피해 들어가니 이번에는 며느리가 맷돌에 머리를 찧어 얼굴 가득 피를 흘리며 말했다. 젊은 사람이 무례하게 제멋대로 행동하여 죄를 짓기는 했으나 아버님의 피부지라고는 지금 이 사람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잔혹한 일을 하시어 조상의 제사를 받는 일을 한순간에 끊어지게 만들려 하십니까? 아버님의 뜻이 정 그러하시면 차라리 저를 대신 죽여주이소. 집에 배류나 자식을 두었다가 가문이 망하면 그 지옥이 조상에게까지 미치는 법. 그러니 차라리 내 눈앞에서 죽이고 양자를 구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차피 집안이 망한다면 깨끗하게 망하는 것이 낫다. 장진사가 작두질을 하라고 호령하자 하인이 대답은 했으나 차마 작두 페달을 밟아 실행하지는 못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망하게 될 조짐이 한 가지가 아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가 제 멋대로 첩을 둔 것이 그 첫째 망조요. 투기심 많은 며느리 너가 첩을 틀림없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 그렇게 되면 집안이 날로 어지러울 것이니 그것이 둘째 망조다. 이런 망조가 염려되니 일찌감치 싹을 자르는 게 100번 생각해도 옳다. 아버님, 저도 생각을 가진 사람이온데 눈앞에서 이 광경을 보고 어찌 감히 마음속에 투기라는 두 글자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아버님께서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겸손하고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첩과 함께 살면서 조금도 화목을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조금도 염려 마시고에 어쨌든가 너그러이 용서해 주이소. 네가 오늘은 마음이 급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틀림없이 겉으로만 이렇지 네 속마음은 다를 게다 분명. 아이고 아버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말씀하신 일이 일어난다면 하늘이 저를 죽일 끼고 귀신이 죽일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만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죽은 뒤에는 너가 다시 그 사나운 성질과 투기를 부릴 것이 틀림없다. 그때는 이미 나도 세상에 없고 저 폐류나 자식은 감히 너를 제어하지 못할 것이 뻔한데 결국 우리 가문이 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 그 싹을 잘라 화근을 없애버려야지. 아버님, 제가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혹시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저는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맹세코 다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가 맹세한 말들을 종이에 써서 당장 나에게 바치도록 해라. 며느리는 약속을 어긴다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내용의 글을 쓴 뒤 시아버지 장진사에게 바치고는 또 말했다. 한 번이라도 어기는 일이 있다면 저는 벼락을 맞아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렇게까지 맹세했는데도 아버님께서 믿지 못하신다면 제가 지금 죽는 길뿐입니다. 너 이놈 듣거라! 내 놈이 저지른 죄를 봐서는 당장 죽여야 마땅하나. 너의 아내 정성이 저리 갸륵하기로
목숨만은 살려두니 가도를 엄히 세워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이오. 며느리 너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 것들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될 게야. 이리하여 장진사는 아들을 용서하였고 하인을 불러 말했다. 지금 당장 가마와 인부들을 데리고 객점으로 가서 서방님의 소실을 맞이해 오너라. 그러자 하인들이 분부대로 여인을 데려왔고 여인은 시부모에게 패백을 올리고 정실 부인에게도 예를 갖추어 절한 뒤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장진사의 며느리는 소조에게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화목하게 지내었다. 이 모든 것이 시아버지인 장진사의 지혜로운 해결의 덕으로 시어머니는 물론 아들 내외가 평생을 분란 없이 화목하게 잘 살아가게 되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이 야담은 개가라는 당대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구심점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개가 문제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유교적 관념의 이유로 재가를 규제하거나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전제된 이 이야기는 세상의 풍속과 예법을 거부하며 어린 나이에 혼자 된 누이를 염려하여 누이의 새 삶을 위한 개가를 적극적으로 도와 뜻을 이루게 해준 오라버니의 활약이 인상 깊게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친구의 지혜를 빌려 장생의 어려움이 해결되었고 모든 난관을 해결한 장진사의 기지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질투가 많고 사나운 며느리가 남편을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해 여성의 본성인 투기마저 버리기를 강요한 시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대의 현실과 봉건적 제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반 가문의 불화가 될 뻔한 난관을 체면과 가풍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슬기롭게 해결한 장진사의 기지, 책임감 있는 자세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좋은 생활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혹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벌 인생이었습니다.